제가 사도신경 첫 설교 때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? 이 사도신경이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. 이렇게 선포로 시작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.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. 뭐 그렇게 의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가 하면은 이 사도신경 할 때 신경은 라틴어로 숨볼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 패스워드, 우리말로는 비밀번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요즘에 신방을 가다가 보면은 그 아파트들이 지금 그 열쇠에서 비밀번호로 좀 바꾸는 추세 같아요. 꽤 많은 집들이 이거 그 비밀번호로 지금 단추 누르는 걸로 바뀌더라고요. 교회의 제 사무실도 비밀번호예요. 요즘에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이상한 게 매일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데 어떨 때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.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건지 원래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아무리 생각해도 비밀번호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계속 한 10번 누르면 이제 나이 먹통이 돼버려요. 도둑인 줄 알고. 온 그 경비하시는 분, 관리하시는 분, 우리 부교육자 모두가 다 이게 내 방인가 다 알지만요. 못 들어가요. 비밀번호 알아내기 전에는 문 안 열어줍니다. 우리가 매 예배 시작하는 그 정시에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? 오늘 예배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사도신경입니다. 사도신경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조건 없이 이렇게 밥이 되어주시고 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양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.